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화 김지영입니다. 어, 이번에는 좀 짧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자극을 줄수 있는 얘기를 한 마디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희망하건데 진짜 이제 본격적인 입시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고삼이라고 하는 입시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는 여타 학원에 윈터 스쿨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마음가짐 아니면 연수생 친구들 이제 뭐좀다 털어버리고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기 직전 사실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아 요 여러분들아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다좀 빼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핸드폰도 이제 그만 해야 되고 게임도 안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데 있잖아 그 중에 오늘 선생님은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좀할 거예요 당신의 표정은 안녕하십니까? 표정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라는 건요. 제가 해 보니까 지금도 저 느끼고 있는 게 어떤 수업과 내가 투자한 양과 이런 것도 물론 메인 줄기가 돼서 중요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디테일이지 나라는 사람에서 느껴지는 그 디테일한 분위기 있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셨을 때도 그냥 제 말투와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있잖아. 뭔가 막 아, 음, 아, 이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 그게 나의 주변을 정리해줄 수도 있고 음,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 어때 이 표정? 이게 선생님 미니셜이죠. 맨날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죠? 언제도 그랬는지 아세요? <웃음> <웃음> 예, 이거 네, 어쨌든 네 저예요. 네,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어때요? 표정이 이거 제가 진짜 지난 제 진짜 현강 지난 이제 제 제자들한테는 제가 막 확대해서도 보여줬는데 이눈눈 눈 주위를 이 인간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랑 비교해 보세요. 거의 뭐 희망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덮 뾰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봐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도 뭐 이렇게 웃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캡처 들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 학생이었던 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저뭐 이렇게 아유 힘들어 보이냐라고 하지만 전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봐라 사람이 어떤 걸 집중해야 될때 공부든 어떤 컴퓨터든 작업이든 어떤 걸 집중해야 될때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이렇게. 내천자가 저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집중해야 될때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잖아. 이게 표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거든. 아니 막 수학 문제를 집중해서 풀때막 미적분 <laughs> 절 어렵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자 근데 그 인상 있지, 그 표정. 그 표정이 좀더 다른 순간에서도 그 표정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얘들아. 제가 이때 저도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막, 뭐 애들하고 뭐 매점도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좋아했죠. 근데 자꾸, 자꾸 하다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이제 고등학교 중반부, 2학년 중반부 때 계속 맨날, 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지영아, 어? 어디 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시기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많은 행동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표정 관리였어요 그 이전의 단계로 제가 몇 가지 한 것이 있긴 있어요 막 일부러 친구 친한 친구랑 같이 안 있으려고 쉬는 시간마다 어디 도망가 있다가 들어오거나 막 이것저것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지금도 사실은 약간 감기기가 있는데 감기 엄청나게 걸렸을 때 음,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형석이라는 제 지금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형석이가, 야, 김지영! 했는데, 어, 왜? 뭐야? 왜? 그래? 어, 아니, 아니, 아니.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걔가 하루 종일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안 하는 거야. 어,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자, 어, 우리 이거는 인정합시다. 네가 진짜 네가 원하는 목표가 현상 유지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 있다면 네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돼. 그게 심지어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 참 안타까운데도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어, 모든 걸다 즐기면서 얘기하면서 다 끌고 갈 수는 없어. 때로는 있잖아. 부모와의 관계도 어떨 때는 소원해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엄마 엄마 아빠랑 진짜 미친 듯이 친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광, 광, 공부에 자꾸 방해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한 사람, 지영아! 어. 그래서 말을안 보길래, 이제는 제 몸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 그런 뉘앙스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지. 진짜 재수없지, 근데. 그렇 음. 지영아! 어. 아. 근데 이거 매일 아플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치? 얘들아? 매일 아플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다가 뭔가 이제 기분 안 좋은 척. 어, 아, 아니 아니야. 됐어. 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면 또 말을 안 거는 거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는 저의 얼굴의 표정은 항상 남들이 보기에는 환한 새끼처럼 보인 거였어. 내가, 난 아니었거든. 이런 놈이었거든. 내적,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봤을 때 와,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내적인 나는요,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을 이러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네가 지금 냉정하게 돌아봐. 너에서 풍겨지는 이미지와 분위기, 모든 걸다 받아주는 너의 그 품성 좋은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성격이 좋은 거니까. 근데 잠깐만이라도 최소한 네가 진짜 모든 걸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그 시기에 한 1년 정도라도 아단 6개월이라도. 아 3개월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집중 모드를 유지해 보시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표정은 남들이 보기엔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유지하세요. 힘들 거예요.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놀고 싶 그러고 싶은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정도를 차단하지 못하면 이런 애기도 힘들고요. 그걸 차단한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 친구들 떨어져 나가게 하세요. 이 정도도 이해 못 하는 친구는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어, 전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하고 인사할 땐잘 인사하는 편인데 뭐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종합반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난 지금 교재 만들어내라고 지금 온온 온 이렇게 돼 있었거든 막 이러고 있었거든 이게 아니고 근데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지영선생님 뭐해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어나 이래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어아 그냥 뭐 하고 있어 그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되게 컸거든. 그 교실 안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그걸, 그 분위기를 보고 뭐야 지용 선생 오늘 뭔일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 하루는 선생님들이 말을 안 거네. 근데 아프지. 마음은 아프지. 하지만 그 하루는 내가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었어. 근데 다행인 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저 내가 약간 집중할 때는 약간 좀 투명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줘. 점점점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납니다. 한7년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는 미, 이 정도까지 해도 돼야 되는 그 인간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맞죠. 힘들어요. 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밥 먹을 때 애들아 아, 이렇게 먹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먹잖아. 엄마 엄마가끔 주이너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닌데 난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표정 관리를 좀 하시고 분위기 관리를 좀 하시고요 잘라낼 것들 좀 잘라내시고 이거 남들이 보기에 네가 뭔가 좀 불행해 보인다 아니면 되잖아 네가 불행한 게 아니면 되잖아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남들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 니도 행복한 표정 될 거예요 저 모든 게 끝난 대학교 때 사진입니다 언더우드 동작이고 <laughs> 미쳤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대학교 축제 때 제가 이제 무대에 나가서 뭔가 막 했던 영상이에요. 연애 가중계에도 잠깐 나오더라고. 네, 뭐 아무튼 아무튼 뭐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이게 잘났다 <laughs>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메시지의 한 가지는 표정 관리하시라, 분위기 관리하시라. 그래서 뭔가 출발하시라. 그리고 결과 보고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V.영어 김정현었습니다.